제가 지금 나온 곳은 경기도 의왕에 들어서는 중대형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입니다. 요즘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리라고 부르죠. 기존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지 함께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죠. 119 A 타입은 저희 단지 저희 상품의 주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총 842실 중에 A 타입이 514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타입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지금 이쪽이 그 거실 방향인데 대부분 남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향 배치에 3베이 판상형 통풍 가능한 구조라고 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들어가시면.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거실 먼저 보여드릴 건데 네.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특징이 여기도 현관 창고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성인 두 명이 들어와도 일단 넓은 공간이고 다양하게 좀. 근데 요즘에 짐들이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짐마다 아웃도어 네. 뭐 즐기시거나 네. 뭐 골프 같은 거 하시면 골프대 여기다 놔도 공간 이만큼 남아서 이런 것들 있는 집이랑 없는 집이랑 네. 집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자전거도 놓고 유모차도 놓고 여기가 이제 거실 말씀하신 이제 거실 이쪽이 남향 대부분의 타입이 대부분의 세대가 남향으로 맞춰서 하고 있어서 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진짜 뭐 아침이나 뭐 저녁 때 되면 빛이 이쪽으로 보시면 깔짝 놀라실 거예요. 와 여기는 여기가 되게 보면은 네. 진짜 넓네요. 네. 저 주방창 같은 경우도 네. 저희가 숲을 볼 수 있게 이만큼 통창을 빼놔서 양쪽으로 크게 뚫려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바람이 네. 통풍이 되니까 통풍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상당히 시원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 이렇게 택시를 여기는 근데 주방인데 좀, 주방에 네. 창 이렇게 나는 구조 없으실 거예요. 주방창이 이렇게 크게 나 있어가지고 네. 식사하실 때 열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진짜 이렇게 이제 환기 하나는 환기도 잘 되고 식사할 때 분위기도 나고 네.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요즘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놔서 안전하게 시야에 가리는 거 없이 밖으로 주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앞서 설명드린 것 마찬가지로 다 엔지니어드 상판으로 마감했고요. 벽면까지 다 엔지니어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벽면이 타일로 되어 있으면은 네. 네모 타일로 되어 있으면은 이 타일에 그 기름때가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 엔지니어 스톤으로 이렇게 눈금 없이 마감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주방에 이렇게 또 창문 있으면 네. 설거지할 때도 되게 또 밖에도 볼 수 있고 주방 창도 아마 앞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쪽 창 자체도 여기도 또 주방 팬트리가 있어서 주방 팬트리 예. 식자재나 청소기 이런 것 다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 숙정함을 더욱더 확실하게 발라보고 여기도 뭐 창이 안방도 남향맞이 안방이라서 네. 드레스룸은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눠드렸고요. 계절별로 쓰시거나 아니면 고객끼리 나눠서 쓰시는 드레스룸이 두 개가 있어서 네.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겨울 옷, 여름 옷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두 공간으로 나눠져 네. 있네요. 네. 남성분 옷, 여성분 옷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선택에 따라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진짜 호텔 느낌이 나네요. 전체적으로 문도 그렇고. 네. 여기가 지금은 저희가 투명으로 해놨는데 네. 실제로 시공 낼 때는 이제 반투명으로 불투명 처리 쉽게 처리 되죠. 이게 변기와 또 샤워실을 좀 많이 띄워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뭐 남편이랑 부인이랑 동시에 출근 준비를 한다 그러면 화장실이 한 개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화장실 쓸 동안 뭐 한 사람이 샤워기 쓰고 이렇게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여기는 근데 특이한 게 네. 안방에서 지금 저희가 들어왔는데 네. 작은 방으로 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거는 좀 이게 3인 가족 같은 경우 저희가 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네네. 3인 가족 같은 경우에 안방 방 하나 쓰고 여기를 소재로 꾸밀 수가 있잖아요. 네. 소재로 꾸미는 같은 경우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마감을 하고 아니면 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쓴다 그러면 요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이 공간을 막아드려요. 이 공간을 막아드리고 이만큼은 수납 공간을 바꿔드립니다. 아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뭐 아이들 방으로 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열어놓으면 뭐 그런 부부들이 뭐 서재로 쓸 수도 있고 네.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네요. 네 이곳이 이제 의왕에 들어서는 백운호수 프로지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백운호수 프로지오 숲속의 아침은 강남에서 20분대 위치해 백운호수, 모락산, 바라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약 3,500평에 달하는 고품격 부대시설인 클럽 포시즌까지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네. 여기가 뭐 제가 듣기로는 800실이 예. 넘게 네. 분양을 한다 들었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총 1, 2단지로 구성이 되었고요. 1, 2단지 합쳐서 오피스텔 842실이 근본에 공급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536세대는 최상위 고급 노인 복지주택인 골드가 임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입지가 네. 이제 강남이랑 좀 가깝고 네. 또 백운호수라는 그런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강남까지 강남역까지 20분대가 걸립니다. 아, 네. 차로. 네, 네. 자차로 네. 이 정도 걸립니다. 물론 좀 안 막혀야지 이제 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는 거의 20분대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강남도 그렇지만 안양이나 과천이나 네. 또 판교도 네.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안양, 과천, 판교도 다 10분대에 갈 수 있고요. 여기 장점이 이제 네. 주거용 이제 중대형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는데 네. 기존 이제 보통 오피스텔 하면은 네. 주거용이긴 하지만 좀 작다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보니까 평수도 일단은 119제곱미터이고 네. 그래서 좀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존까지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규제로 인해서 85제곱미터 이상으로 잘 안 만드는 추세였는데 네, 네, 네. 이제 작년 11월에 바닥난방 규제가 풀리면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세대가 119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19면은 보통 일반 아파트에 한 30평, 보통 35평? 34평형 아파트, 그러니까 네.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한 것,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좀 많이 비슷하고 네. 또 아파트보다 좀 장점도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 비교해서 장점은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내 대피 공간이나 실외기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실외기실은 일단 공용부에 다 빼놨고요. 대피 공간도 그 공용부에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 차지하는 면적을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장점이 이제 클럽 포시즌이라고 해서 예. 그런 어마어마한 커뮤니티가 네. 이제 들어서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는지. 클럽 포시즌이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 백운호수 프루지오 숲속의 아침을 리조트 같은 집으로 만들어드리는 토탈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십니다. 네, 이 면적이 약 한 3,500평 정도 되고요. 특히 저희가 그 면적을 많이 하는 차지하는 수영장이라든지 레스토랑,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 분양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골드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는 관리비가 전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만큼만 소정의 사용료만 내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하려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청약 조건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시고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의왕시 거주민 같은 경우는 20%의 우선 분양이 있습니다.